첫 소식입니다. 민선 7기 1년을 맞아 청주시가 공약 이행 시민평가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평가위원회는 무난하다는 평가였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청주시의 불통을 지적했습니다. 주민 소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등장했는데요. 현장을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시 민선 7기 1년을 돌아보는 자리. 시민평가위원회가 그동안의 공약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안전과 경제, 복지와 문화, 발전 등 4개 분과 총 74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완료됐고 68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뜨락 5959 조성 사업은 청년 종합 활동 공간으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도 농업이 나갈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부지 선정 어려움, 감사제도 혁신 사업 등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 도농 상생도시로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소원지 공무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또 서로 그 속에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옛 청원군이 농촌들이니까 도시 농업 간의 상생 과정은 어떤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리 직원들 일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탄탄하고. 하지만 민선 7기 1년에 대한 평가가 꼭 같진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민사회와 노동, 농민,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는 청주시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비롯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문제와 소각장 신설, 난개발로 인한 아파트 매매지수 하락 등 지역 이슈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습니다. 청주시 정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옛날 방식으로 고소하는 일의 처리 방식 때문에 청주시가 바뀌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시민들은 무분별한 청주시의 개발 정책으로 환경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의 불통과 독선을 막을 수 없다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선 7기 1년, 같은 사업을 두고 시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시민단체는 다음 달 청주시장 규탄 촛불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HCN 뉴스 유성훈입니다.